원정은 너무나 그 경기도 경기지만 그 경기 외쪽으로도 텃세가 너무 심한 게 그 버스 타고 다녀도 팬들이나 보면 계속 뭐 그때 뭐 6대 2 하면서 계속 얘기를 자극을 계속 해요. 아, 자기네들이 6대 2 참사. 6대 참사를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언제적 6대 2를 네, 막 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그런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경기 나가기 전부터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. 많이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받는 원정 지옥이긴 합니다. 네,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. 예. 저희는 무관중이지만 또 가게 되면 어웨이 경기에서는 그쪽은 관중이 또 붙는 거죠. 그럴 수 있죠. 그쪽이 확진자가 좀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되는데 무관중 했으면 좋겠어요. 이란 그러니까. 저는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선수들이 좀 덜 갖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경기 결과는 낫지 않을까. 옆에 있는 선수들하고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. 안 소리가 안 들려요. 맞아.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네. 입 모양 보고 살짝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. 그 아자디 스타디움이라고 그 저는 가봤거든요. 12만 명의 남자만 들어와 있는 환경에서 중계를 했어요.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. 예. 진짜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만 얼굴만 보여도 12만 명이 어마어마한 야유를 보내는데 그 야유가 진짜 잡아 죽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. 남자들이 유독 야유에 약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가요? 예, 왜 그러냐면 이제 나를 막 응원을 누가 해주면요.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한 남성 호르몬이 40%에서 70%가 더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까 평소보다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운동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데 누가 막 나를 야유를 하면은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.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냥 회피 쪽의 선택을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합니다. 근데 남자들은 뭔가 내가 회피를 하면 남자답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동물로서 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. 머뭇거리는 타이밍이. 네, 그 순간에.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감신경에 같이 자극이 되니까 평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도 안 되는 거예요. 흥분이 먼저 앞서니까 방해 공작 하나로.